그래서 그렇게 해서 배치하시면 되고, 나머지들은 네, 뭐 이런 것들은 직접 한번 배치해 가면서 재밌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. 이게 뭐 이런 나무 잘린 거, 뭐 죽은 나무들, 네, 이렇게 뭐 이런 것들 배치할 수 있습니다. 이것뿐만 아니라 인테리어의 경우에는 뭐 가구라던가 뭐 이런 것도 있고요. 데칼 뭐 이런 데가 보면은 이제 길이나 이런 데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뭐 이런 거또좀 있고, 네,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보시면, 네, 딱 보면 뭐 이해가 가실 만한 것들이 쭉 있으니까 깔아 보시면 됩니다. 요걸 보면은 이제 PNG 파일이나 이런 걸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데칼을 쓸수 있기 때문에 뭐이 필요하신 부분들 있으면 이제 나중에 유저 라이브러리에 추가해가지고 쓰셔도 될것 같아요. 뭐 이런 유저 라이브러리 쓰는 거는 별도로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뭐 기본 도형들 이렇게 좀 배치되어 있고요. 뭐 이런 것들도 가끔 네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. 이렇게 있고, 파티클은 이런 거는 뭐 불이라던가 뭐 이런 거예요. 네, 불, 뭐 연기라는 뭐 이런 큰 불, 이런 거 있죠. 이것도 좀 확인해 보시면 좋고, 네, 운송 기구들도 좀 있고 사람도 있습니다. 네, 사람도 이런 거 드래그해서 놓으시면, 네, 여기 보면 옷 색깔, 네, 옷 색깔 있고, 포즈, 네, 앉아 있는 거, 그다음에 뭐 일하는 거, 일하는 동작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. 네, 이런 식으로. 다양하게 소스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활용을 해보시고요. 동물도 있어요. 그쵸? 그 다음에 뭐 조명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씬을 좀 하면서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대략 이렇게 라이브러리와 몇 가지 이제 지형으로 배치하는 것들 좀 알아봤습니다.